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있죠? 장중에 어떤 이슈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카톡에 보시면은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시고,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HERB2019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성됐던, 생성되는 이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눌러주신 다음에, 하이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하이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문의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 허브경제TV가 진행하고 있는 무료 체험 종목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나도 원한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답 보내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저희 쪽에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 친구 추가를 시작으로 해서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브 관련해서 좀 볼 건데요,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공연을 한다, 컴백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BTS가 뭐 빌보드라든지 이런 데서 상을 받기는 했는데 과연 병역의 면제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조금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부분에 그 르세라핌에 대한 학폭 의혹이거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는 아니고 한 멤버가 좀 학폭에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좀 있습니다. 그게 뭐 1학년 3반 뭐 김가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많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추가 폭로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너희들 떠들지 말아라. 떠들면 떠들수록 우리는 그걸 가지고 너희들한테 고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팬들과 또는 김가람 측에 대해서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뭐 그렇게 막 좋은 그런 경영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새롭게 이제 막 나오는 그 걸그룹이잖아요. 하이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처음으로 데뷔시켰던 걸그룹에 대해서 요런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악재로 인해서 걸그룹의 활동이 중단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가수들이 컴백을 하고 그 가수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굉장히 좀 짧아졌죠. 그래서 일단 데뷔를 했고 그 데뷔가 끝나고 다른 공연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하면서 매체에서 살짝 내려앉는 그 시기까지는 버텨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래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안 좋은 이슈가 나왔고, 근데 이 안 좋은 이슈는 이미 데뷔 전부터 계속 불거졌던 부분이었는데 하이브는 무시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거가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이브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경영 태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단 열심히 만들어서 열심히 준비해서 데뷔를 시켰고 그 데뷔를 통해서 매출처가 늘어나고 거기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주주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너무 좀 안 좋은 이슈에 대해서 좀 조용히 조용히 조금 감춰지기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안 좋은 이슈에 대해서 너희들이 언급하면은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죠. 경영진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에 좀 경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언급했던 BTS가 혹시라도 군대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매출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위버스라는 플랫폼이다라고 영상을 처음 찍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버스를 강화하고 있는 하이브 여전히 강화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에 거점을 설립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저께도 살짝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위버스 재팬과 위버스 미국 설립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화된 사업 부분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속 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고도화를 위한 플랫폼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위버스 컴퍼니가 매년 2천억대 매출을 올려놓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2021년 1월에 위버스 컴퍼니는 그 네이버의 팬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 사업인 브이라이브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판을 키웠죠. 2천억 정도를 주고 양수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사업을 양도하는 대신 위버스 컴퍼니 유상증자에 참여해갖고 총 4천억 정도, 4,120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지분의 49%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와 위버스 컴퍼니의 위버스 이 플랫폼을 통합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지난 1년간 네이버와 협업 및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을 거쳤고요.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통합 플랫폼인 위버스 2.0이 나올 예정이고요. 각 아티스트의 공식적인 팬 커뮤니티로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원화된 팬 경험을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을 한다. 그래서 기존의 위버스 서비스에서 브이라이브의 장점인 영상, 음성, 채팅 등을 통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출이 비중이 큰 미국과 일본에서도 올해 신규 현지 아티스트가 위버스를 통해서 데뷔를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본격적으로 위버스와 브이라이브 등 플랫폼이 통합이 되고 해외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현지 법인도 설립을 하게 될 거고요. 이는 아티스트의 확장과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인수했던 이타카 홀딩스에서 저스틴 비버라든지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속해 있고요. 이 아티스트들이 위버스 쪽으로 입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위버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자연스럽게 위버스의 매출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아니면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는 BTS와 블랙핑크를 포함해서 4대 그 팬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유튜브 구독자 수라든지 아니면 팔로워 수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근데 블랙핑크도 위버스에 입점을 하고, 왜냐면 YG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BTS도 위버스, 비버도 위버스, 그란데도 위버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팬들이 이 위버스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검증된 위버스 플랫폼이 현지, 그 해외 현지 아티스트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판을 키우겠다라는 구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개 정도의 아티스트가 위버스에 입점이 되어 있는데 올해 말까지 무려 70개 정도 아티스트가 입점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꼭 하이브 소속사가 아니더라도 위버스를 활용한 아티스트 역시 추가가 될수 있고요. 이게 꼭 가수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포츠 스타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연기자, 배우 이런 사람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너무 한정되어 있는 아티스트의 그 가수라고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또다시 넓어지는, 세계관이 넓어지는 부분까지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하이브가 위버스에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BTS의 공백 기간에 직접 판매가 줄어드는 만큼 간접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간접 판매 매출 시장을 크게 형성시키는 그런 부분이겠죠. 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만만치 않은데, 간접 판매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용만 제외하고는 꾸준히 수익을 창출해 낼수 있고, 그 영업 이익률을 따진다라고 하면 간접 매출이, 간접 참여형 매출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하이브라는 플랫폼 하나만으로도 하이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오마이갓 이벤트 진행을 하는데 6월부터 연회비가 대폭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20만 원이고 한 달이면 10만 원꼴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저희 이벤트, 이번 달이 마지막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고 친구 추가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지만,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는 부분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QR코드 이용하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1대1 채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활용해 주세요. 친구 추가하시고 이벤트라든지 저희 허브경제TV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면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고, 아니면 하이브의 그 예상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얼마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하셔도 역시 하이브 이름, 종목명 입력을 하시고 질문사항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 그것도 중점으로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허브경제TV가 운영을 하고 있는 또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요청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 공짜로 보내드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시작은 조금 안 좋게 시작을 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좀 강하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좀 힘든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막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